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 봄의 이야기를 드리기에 다소 슬픈 소식들 또 어두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이 그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쓴다 이런 그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과연 그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가 이제는 어쩌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십자가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더 큰 기대도 드려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2017년 버전에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소통의 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번 이야기에 손석희 아나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이번 SNS 파워,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비디오 문화에 커다란 메신저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편 중에 시청률이 몇 프로도 되지 않던 방송이 케이블, 또 IPTV,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게 된 손석희 아나운서는 아마 어떤 대통령 이상의 많은 메시지를, 많은 의미를 국민들 가슴에 담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맞든 틀리든 우리는 지금 전 국민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게 한 것은 틀림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SNS에, 스마트에, 특히 초고속 통신망과 함께 된 동영상 시대에 파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도 한번 이렇게 손 아나운서처럼 저의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를 하는 시간, 들려주는 방송을 할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끔 여러분에게 다름의 아이스튜디오가 준비되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다름의 아이스튜디오 기능을 잠깐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는 세계에서 처음 이렇게 허접한 방송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허접한 방송국, 어떤 내용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방송국 하면은 항시 이 방음시설이 되어 있고 컨트롤룸이 있고 조명이 있고 이런 방송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방송의 환경, 즉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고 그 안에서 카메라맨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고 조명이 있는 그런 방송실을 감히 저는 이러한 그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저 모니터 두 개가 있고 카메라가 하나 있고 그린 스튜디오가 있고 LED 조명이 있는 방송국을 두 시간이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 동영상처럼 충분한 저와 제가 보이고 싶은 노트북의 스크린을 보이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일반 노트북 파워포인트 돌리듯이 파워포인트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이렇게 제 노트북이 있고 그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저를 찍는 화면이고, 여기 있는 이런 얇은 책상과 모니터들은 다 이 장비를 지탱하는 기능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스튜디오가 이 선생님과 여러분의 노트북의 내용을 지금 저처럼 보여줌으로써 방송에 있는 환경, 즉 여기 있는 이 모니터들의 스튜디오든 회의실이든 교실에서 여러분의 방송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다름의 아이스튜디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유튜브, 유스트림, 혹은 아프리카, 스카이프, 페이스북 등은 다림 외에 노력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혹은 유튜브 등의
기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통신사의 통신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림이 맡은 부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발표의 내용을 잘 가상의 프레젠테이션 룸에서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툴을 원터치로 무한한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바로 iStudio였고 이번에 2017 버전에서는 이런 스튜디오를 더욱 다양하게 더욱 강력하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전혀 디자이너 없이도 만들 수 있게 한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그 원터치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공사하지 않아도 지금 제가 저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만든다 할 정도로 많이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수십 배의 내용이 매일 저희 방에서 대화를 나누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 비디오들의 내용은 모두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다른 장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카메라맨이 없이 지금 여기서처럼 장면이 제 화면에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화면과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JTBC의 화면으로 가려고 그러면 JTBC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대통령의 이야기를 즉시 방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화면을 보일 수 있는 제 혼자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다시 이런 스튜디오 안에서 카메라맨이 없이 좌측 또 이 장면으로 가면 이 장면이 그리고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싶으면 전직 대통령의 검찰청 이야기를 그죠 이렇게 방송으로 보이면서 그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 큰 스크린으로 그 안에 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카메라의 조정과 스튜디오의 제작을 잘하게 한 기술이 과거 iStudio 2017년도 이전의 버전이었다면 2017년 버전에서는 그런 툴들을 여러분이 만드는 스튜디오의 그림을 바꾸는 걸 더욱 다양하게 제공해서 간단히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배경에 있는 그림을 이러한 것으로 바꿔서 우주 공간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의 장면을 바꿔가면서 하는 내용이 바꾸면서 거기에 맞게 바닥도 다양한 환경으로 바꿔서 그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방송의 환경을 자유롭게 만드는 방을 저희가 42개의 큰 방, 작은 방, 둥그런 방, 사각형 방 등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여러분의 책상도 배경도 플로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모듈라 조립식 스튜디오 제작 환경과 그 환경 안에서 카메라들을 자유자재로 배정하는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카메라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하면 다림의 2014년 특허 기술 더 크게 더 작게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지만 좌로 우로 움직이고 이 카메라에서 배경을 더 바꾸고 싶으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또 줌을 더 하려면 줌을 더 시킬 수 있음으로써 방송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다림의 이 새로운 기능은 금년도에 들어서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방송국에는 항상 카메라맨과 스튜디오와 아나운서와 즉 선생님과 발표자와 장비를 작동하는 PD 혹은 방송 오퍼레이션들이 이루어지는 스튜디오가 되었을 때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밖에 PD가 선생님이나 발표하시는 분이나 여러분들의 정보를 나누는 내용을 스위칭하는 분이 밖에 있는 방송국. 방송국에는 장면을 전환하고 장면을 선택하는 기능이 아나운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PD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두 손을 다 떼고 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저를 돕는 사람이 없는 지금 밤 9시 50분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 환경에서 어떻게 제가 아무것도 다루지 않는데 단지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이 장면의 노트북 내용과 노트북의 다음 장면만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송이 되느냐?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PD 우리가
바둑을 두는데 컴퓨터랑 생각을 해서 둬야 되는 저놈이 얼마나 똑똑한지 머리를 써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이 제가 하는 것을 알아서 지능적으로 PD의 기능을 만들어줌으로써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제 얼굴이 크게 되고 또 이 이야기를 오래 하게 되면 그 장면이 더 다르게 편하게 보여주게 해서 보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만드는 인공지능 PD를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과연 누가 이런 복잡한 스튜디오의 PD만이, 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서 기계가 할 수 있게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감히 오늘 여러분에게 인공지능 PD 기능에 의한 2017년 아이스튜디오의 기능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는 간단한 장비고 스크린이지만 이 안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넣은 아이스튜디오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스튜디오를 다양하게 여러분 나름의 이야기를 만드는 스튜디오가 여러분 스타일의 스튜디오가 되게 하는 걸 무한하게 디자인 없이 할 수 있겠다. 또 여러분의 장면을 보여주는 때로는 제 얼굴이 크게, 때로는 이 화면이 크게, 때로는 제 파워포인트 화면이 크게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이 화면이 너무 크다 하면 즉시 그 장면의 카메라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저를 조금 더 크게 하면서 저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좌우로도 줄이고 또 때로는 이 커브드 스크린이 되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회전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 자유로운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이 여러분 마우스에 의해서 어떠한 컨트롤 서페이스 방송국에 가시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이런 버튼이 없이 이 안에서 다 조정을 하게 만들어서 바이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장면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게 하는 인공지능 PD가 탑재된 세계 최초의 기능으로서 이제는 이렇게 장비실에 앉아있는 PD님께서 잠시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발표하는 것을 그림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것 정도의 보조 역할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혼자 하시면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이 장비를 20, 30분 이해하게 되면 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방송 민주화 시대다. 여러분이 방송국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방송국 장비를 만지는 주인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내용으로 가는 인공지능 PD를 탑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방송만 보더라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뒤에 배경을 놓고 학생들이 보조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방송 선생님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스위칭을 하면서 교실에 방송을 하고 있는 시대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2016년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만드는 방송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되는 것일까? 다림은 이 부분에 배경도 버추얼로 이 장치의 운영자도 없이 그리고 이 장치에서 나가는 것이 이제는 교실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전개되는 그러한 새로운 방송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년 전 원격으로 한국 스마트 교육의 가장 앞선 기술을 보이는 스마트 학회에서 저 영국의 사무실에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장으로 원격 강의를 해서 스마트 교육과 강의와 스마트 방송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이 스마트 세대의 선도적 정보 전달과 정보 이해의 플랫폼을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는 여기에 나오는 강의를 직접 하는 것이 이 화면에 나와서 보여주고 이 화면에 보는 사람들의 얼굴과 질문의 내용을 바로 이쪽 화면에서 보면서 원격으로 수업을 한 것을 실제 입증한 그리고 그것을 방송한 그러한 기술을 선보였고
지금 2017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 장비조차 작동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혼자, 발표자가 혼자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술을 이 스튜디오, 노트북에서 하는 AR 스튜디오, 또 M 스튜디오, 회의실에서 하는 스튜디오, 또 이런 작은 방송 스튜디오, 개인 퍼스널 마이크로 스튜디오, 교실에서 하는 스튜디오, 그리고 조금 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방송 스튜디오에 적용시킴으로써 이제 정보는, 이야기는 글로, 동영상으로 옮겨가는 방송의 시대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림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VR 공간에서, VR 스튜디오 공간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동시에 나누면서 나누는 새로운 시대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봄이 오는 소식과 함께 다림의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시대의 주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강의와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소통의 정보를 마음껏 정보의 바다, 유튜브, 페이스북, 아프리카, 다음 TV 등에 이제는 여러분이 쓰는 시대가 되었다. 이 장치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동영상의 바다로, 방송의 바다로, 화상 프레젠테이션의 바다로 여러분이 자신있게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